광주 동명동은 학원 단지가 잘 형성되어 학원 메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고 학원가도 다른 곳으로 흩어져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동명동은 젊은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젊은이들의 명소로 떠올랐지만 동명동 주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서는 카페와 주점들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늘어난 유동 인구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뿐 아니라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카페와 주점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이후에 골목골목까지 카페와 음식점들이 들어서고 많은 시민들이 찾게 되면서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고 온 차량들이 좁은 도로 양방까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말에는 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 주차난이 심해진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동명동의 경우 계획하에 조성된 신도심이 아닌 구도심 지역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광주 대표적인 카페 거리를 이루다 보니 주차 공간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불법 주정차 문제는 보행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피해 차도로 걸어 나오면서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 결사입니다. 오늘은 카페 거리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동구 동명동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지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광주의 젊은 층들이 이 광주 동구에 있는 동명동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네. 뭐 예쁜 카페나 음식점이 있어서 예전보다 더 이렇게 활성화됐다고 하는데 거리가 활성화되는 반면에 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명동의 예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네, 동명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학원 메카라는 네. 별칭이 있을 만큼 학원 단지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네. 곳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여기 학원을 다니는 학원생들과 또 이런 교육에 신경을 쓰는 그 전통적인 부촌 단지가 좀 자리 잡고 네. 있는 그런 주택 단지였는데요. 그런데 현재 동명동은 이 젊은 층의 그 유동 인구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건물들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새로이 생겨나는 네. 카페 그리고 음식점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의 유명 거리 들처럼 독특한 아이템의 네. 카페라든지 퓨전 음식점 그리고 이제 보세 의류 이런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젊은 소비층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차별화된 가게가 들어서면서 이 동명동이 핫플레이스로 성장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됐다는 부분 분명히 긍정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항집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의 성장과 쇠퇴는 4단계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도시화기고요. 그때는 이제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고 발전되고 성장하고 하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단계가 교회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외곽 지역으로 도시 개발이 확장되면서 이제 도심 지역은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구가 주로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시설도 빠져나가고 하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도시 쇠퇴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외곽 지역도 쇠퇴가 되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산업도 이제 쇠퇴하고 하는 이런 단계를 겪게 되고요. 네 번째 단계가 도시 재집중화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 재생기인데 도시 지역을 이제 재정비하고 재생하고 다시 환경을 개선하면서 인구가 다시 도시 지역으로 늘어나고 또 시설도 다시 집중이 되고 산업도 회복되고 하는 단계죠. 네,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지금 단계를 거친다라는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동명동이 활성화되면서 카페 거리로 자리를 잡았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이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 술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네. 뜨는 골목 상권으로 자리를 잡기는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명동 곳곳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이제 몸살을 네.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리장 규제 강화로 인해서 이 종량제 봉투가 봉투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는 이제 네. 수거를 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가 심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동네 자체가 원래는 굉장히 조용한 동네였는데 네. 여기 이제 유동 인구가 밤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많다 네. 보니까 이전보다 소음 문제가 심해진 점도 있고요. 또 워낙 상권 자체가 뜨다 보니까 임대료 자체가 좀 천정부지로 솟고 네. 있는 뭐 그런 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유동 인구를 수용할 만한 그 주차 면적 자체가 네.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보행자들이 불법 주정차된 그 주차된 차량 그 사이로 네. 이제 갑자기 나오게 되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쪽이 지금 잠배꽁초가 길거리 엄청나게 늘어져 있어요. 저녁 시간대만 되면은. 처음에는 카페거리가 들어오면서 조용하니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또 다변화되면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주민들은 주정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지자체 쪽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딱히 뭐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길은 지금 좁은 길들이에요. 차 두 대가 비켜가려면 조금 힘들게 비켜갑니다, 이쪽이. 그래가지고 혼자 길가에 이제 주정차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무슨 예산 문제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주변에 군데군데 차량을 한 10대씩 정도씩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만들어만 줘도 좀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문화전당, 강주역을 자리 만든 문화전당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주차 단속도를 좀 강력하게 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상가에서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에 의해서 주차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방안을 해서 주차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주차 공간을 늘리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광주 동구청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는 공공기관 및 교회 등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약 2,300면이 있습니다. 현재도 교회와 교회 등 주차 나눔 협약을 통해서 600면 이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아시아문화전당과도 주차장 이용 혜택 등 시민들 그 상권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다양한 주차 환경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명동 카페 거리 일원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한 후에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거나 일방로 확대, 신호체계 개선 등 전반적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차로를 축소하여 보도를 확장하거나 신설하고 디자인 포장과 동계천로에 50면 이상 포켓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대대적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국비 20억 규모의 국비 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되고 주변 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탄력적인 단속을 병행하게 된다면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민분께서도 5분에서 10분 사이의 거리 내에 있는 유무료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께서는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시고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시민들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찾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시민의식들도 좀 달라져야 할 그런 필요성이 보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페와 술집이 인기를 끌면서 임대료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네, 임대료 변화가 있고요. 현재 동명동 상가 점포 임대하는 임대료는 1층 기준 3.3제곱미터당 3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이고요. 2층은 3.3제곱미터당 200만 원에서 700만 원입니다. 중심 상업지 임대료와 같다고 볼 수 있죠. 과거 학원 중심의 상권일 때보다 1층 업종 입점이 달라지면서 빠른 속도로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두세 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오랫동안 거주해 왔던 동명동 원주민이 떠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단독주택 매매 가격이 3.3제곱미터당 4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매물로 나와 있고요. 상가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호가가 불려지고 있어요. 2, 3년 사이에 급격히 오른 가격 상승세에 기존 거주자들은 오른 가격에 팔고 이를 매입한 수요는 신축이나 리모델링해서 건물이 완성되면 오른 가격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 또한 높은 임대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기존 임차인은 높은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내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오른 임대료는 동명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동명동 주민들은 떠나가고 상인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명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지자체라든가 뭐 기관이라든가 또 상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정책적인 부분들을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지자체에서 이 동명동 자체 지금 현재 이 상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그 동명동에서 낙후된 곳에 내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이 된 상태인데요. 이 골목 상권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더욱 그래서 활성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더 이제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건물주의 상생 협약을 통해 좀 막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현실성 있게 지금 시행이 될수 있는 부분인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차권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책 마련, 지방 정부의 조례 제정, 특별구역 지정 등을 통한 지역적 관리 건물주와 임차 상인들 간의 상생 협약 체결 지원 등인데요. 이미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통제나 상생 협약 체결 같은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대책이 필요한데, 그 지역이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걸 막기보다는 지역이 활성화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게 근본적 대응책이며, 상가 임차권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처럼 동명동에는 뭐 주차 문제, 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인근 교회와 주민들이 이 교회 신축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주민들은 교회 신축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교회 그 계획이 지금보다 이제 2.5배 정도 큰 규모로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인근 주택들에는 햇빛조차도 제대로 들지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현재도 지금 교회로 인해서 심각한 교통 체증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명교회와 인접한 도로의 폭이 6m가 채 되지 못하는데요. 현재도 차한 대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이 보행자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주변에 있는 뭐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그 노인 그 보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동안 수백 대그 교회 방문 차량으로 인해서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더 커져서 이제 여기를 이용하는 신도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차량으로 인한 이 교통 체증 자체가 더 심각해지고요. 또 교통 자체 마비가 되면서 보행자들은 이로 인한 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쪽 동명동은 그냥 수십 년 동안 뭐 60년, 70년, 80년 수십 년을 걸쳐서 고급 주택단지로 형성돼 있는 곳이에요. 정말 예쁜 집들이 많고요. 집집마다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어서 골목길을 걷는 그 자체가 힐링이라고 다들 그러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교회가 집을 하나 사들여서 허물고 또 하나 사들여서 부수고 그러면서 지금 뒤에 대형 주차장이 형성되었어요. 저희가 듣기로는 한 60여 채를 이렇게 사서 허물었다는데 이것은 이제 마을을 없애나가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요. 이 마을은 정말 문화자산으로도 보존하는 이런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을 이렇게 사서 부수고 사서 부수고 야금야금 하나하나 다 부숴나가요. 좋은 집들을. 그러면서 마을을 없애나간다는 것은 저는 크나큰 제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또 한번 이렇게 심각하게 몇 분들이 막 이렇게 제기를 하셨어요. 근데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가는 시간대 이렇게 그 교인들 차량들이 나갈 때 이제 주민들 차가 한 대가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주민들 차는 20분이고 15분이고 세워놓고 교회 차부터 계속 빼신대요. 계속 빼셔가지고 그냥 화가 이렇게 나셔서 몇 번을 그러셨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신축 반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주민 차량 먼저 보내준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정도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쪽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이렇게 겪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는가는 모르겠어요. 네, 보통 건물이 뭐 신축을 하거나 뭐 개보수를 한다고 하면 보통 네. 인근 뭐 주민들한테 뭐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들을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교회 차원에서도 앞으로의 이런 늘어날 교통 증가에 대해서 뭐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교회 자체는 그 건축 예정지 자체가 현재 교회 부지이기 때문에 네. 동네 그 집을 매입했던 것은 결국 그 교회를 짓는 동안에 또는 그 이후에라도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도 이 함께 사용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네. 것이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로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지역 주민과의 뭐 약간 상생을 위해서 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현재 이 교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없을 때에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두고 있습니다. 또 이 동명동 자체가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이 동명동을 방문하는 차량들이 네. 이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불법 주정차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네. 방안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또 교회 자체의 그 입 그 상황을 좀 보시면 네. 건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폭우 시에는 빗물도 새고 또 곰팡이 냄새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고통을 겪고 네.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형편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건물 그대로 쓰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교회 신축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제 교회 신축 이후에 뭐 필요한 조경이나 뭐 편의시설 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상생 협력하는 사업들을 이제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제 교회 신축 자체에 사실상 이제 주민들과의 그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유치원 쪽으로 돌아가는 그 지역에 차를 못 대고 있어요. 집안이 위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들은 비만 오면 비들이 뚝뚝 줄줄 세고 곰팡이가 막 쓸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외형상의 불편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30년, 40년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방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그동안에 수리를 안 했겠어요? 근데 이제는 수리가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 해당 교회는 건물 내외의 문제점으로 인해 신축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교회는 동명동과 어울리지 않고 공사시 발생할 주차난, 소음 등의 문제로 해당 교회의 신축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교회 측 입장도 난처한 상황.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아니 어디 교회가 지역을 죽이려고 존재를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그냥 나가라야 나가라.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가
합의를 하고 정말 함께 가는 미래를 계획해 보겠다라고 그런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좀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좀 해결 방안을 좀 같이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이 교회와 이 주민들의 입장이 일단 좀 팽팽한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뭐 방안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 양측의 대립이 팽팽한 건 양측의 네. 주장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미 건축 심의까지 마친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특별한 방안이 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양측이 대화로 풀어나가는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갈등은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해주고 서로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광주 동구청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축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고려해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9월 7일 공개민원회의를 저희가 주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교회 측의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피해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 중에 있으며 또한 그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소되도록 저희는 중재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네. 낙후된 지역이 이렇게 다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또 부딪히게 되는데요. 사회적 합의나 양보 없이는 좀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기는 한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엔 주민 협의체와 이제 상권 관리 기구 이런 것들 따로 이제 마련을 해서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네.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개선하는 것들 또 서로 협력하는 것들 네. 외에는 다른 방법들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광주에서도 좀 협의체 또는 네. 상권기구 이런 것들을 따로 마련을 해서 협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자체를 만드는 것들은 어떤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처방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기적인 이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페, 음식점, 그리고 술집이 늘어나면서 광주 동구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동명동. 동리단길이라는 명칭도 생기면서 인기를 끌었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주민들과 공존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동명동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네, 동명동은 과거 학원이 주로 이루었지만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이런 상점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활성화될수록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동네 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때문에 창업을 시작하게 그 계산기를 한번 이렇게 두드려 봤는데 제가 나이가 50대가 됐을 때는 결혼이나 아니면 차나 집을 살 때 그때도 빚을 갚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사업자 등록은 살아있으나 지금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창업자들까지 포함하면은 약 한 70% 정도가 거의 폐점을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